안녕하세요, 떡볶인입니다. 요즘 코로나 재확산 사태로 인해서 확산 방지를 위해 저도 야외 촬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달이랑 포장 콘텐츠로만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프랜차이즈 제품들이 자주 올라간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프랜차이즈 떡볶이나 배달 떡볶이 콘텐츠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떡볶이는 바로 두끼 떡볶이 포장입니다. 두끼 뷔페 아니야? 뷔페가 어떻게 포장이 되지? 하셨겠지만 두끼 포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포장하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포장해보러 갈까요? 아, 참고로 협찬 광고 1절 아니고요. 제가 찾아서 제가 직접 왔습니다. 사장님, 혹시 포장이 된다고 하던데 포장 가능한가요? 원하시면 담아가지고. 아, 그래요? 여러분, 두께 포장은 15,000원이고요. 이 통에 제가 원하는 재료들을 가득 담으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담아야지 누구보다 많이 담고 잘 담았다고 소문날지 머리를 아주 빠르게 굴리고 있어요. 우선은 부피가 작은 것부터, 무게가 덜 나가는 것부터 담아야 좋을 것 같거든요. 채소류부터 담아볼게요. 우선 대파부터. 대파는 무조건 많아야 맛있죠? 아, 그리고 즉석떡볶이 먹을 때 깻잎은 꼭 담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기다리세요. 지금부터 전략을 잘 짜야 돼요. 기다린 떡들을 가생이에 펼쳐서 꾹꾹 눌러 담을 거예요. 이렇게 꾹꾹 눌러 담을 거예요. 야무지네. 약간의 쌀떡도 들어가긴 해야겠죠? 쌀떡도 살짝. 그리고 이거. 콘치즈떡. 지금 양을 어마어마하게 담았거든요. 당면에 담아야 되죠. 중국 당면으로 꽉꽉 채워볼게요. 아, 얘를 이렇게 가생에 이렇게 담아야겠다. 어때요? 네. 어때요? 좋죠? 너무 좋다, 이거. 거의 부피가 0인데요, 이 정도면. 그쵸? 얘는 부피를 차지하질 않아. 연구를 얼마나 한 거예요? 저 오늘 처음 해보는데요? 근데 이렇게 담아가면 남는 거 있으실까요?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쌓아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뚜껑만 닫히면 되잖아요. 그쵸. 뚜껑만 닫히면 되죠. 여러분, 육수 가득 배인 어묵을 떡볶이에 넣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어묵꼬치를 담아가겠습니다. 꼬치는 뺄게요. 하나 더. 이제 마무리 튀김까지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꽉 찼거든요? 여기서 어떻게든 꽉꽉 눌러서 가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닭가슴살 튀김. 사장님, 저희 다 담았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골고루 힘을 줘야 해. 오, 다친다. 짜잔! 다쳤어요. 여러분, 뚜껑만 닫히면 됩니다. 사장님, 저만 이렇게 담아가는 거 아니죠? 다들 이렇게 담아가시죠? 예, 많이 담아왔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스만 담아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스튜디오로 왔습니다. 한번 꺼내볼게요. 소스, 육수, 떡볶이 재료들. 와, 꽉꽉 찬 거 보이시나요? 뚜껑을 열면 어떤 모습일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바로 열어볼게요. 와우, 만두 터졌어. 근데 생각보다 좀 빈 공간이 있는데요? 나름 공간 꽉꽉 채운다고 세웠는데 약간씩 빈 공간이 보입니다. 그래도 나름 야무지게 잘 담아오지 않았나요? 자, 이제 떡볶이를 만들기 전에 각각 재료들을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할게요. 각 재료가 얼마나 담겼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떡볶이 끓일 때 한 번에 다 같이 넣고 끓일 수 없으니까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이게 15,000원의 양입니다. 제가 야무지게 잘 담아온 것도 있는데 생각보다 진짜 많이 들어가네요. 제가 음식 담을 때도 최대한 많이 넣어야지, 야무지게 넣어야지 하고 차곡차곡 넣은 것도 있는데 막상 이렇게 눈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퍼온 음식을 보니까 포장이 게이득이네요. 자, 이제 조리를 해서 먹어볼 건데요. 지금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게 냄비를 어떤 걸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준비했던 냄비는 이 정도 크기인데 여기에는 택도 없을 것 같고 여기다 조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육수 먼저 적당히 넣고 자, 이제 바글바글 기포가 올라오네요. 떡이랑 어묵부터 넣어줄게요. 와, 이거 양이 상당한데? 거의 4인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끓어오르니까 중국당면이랑 꼬치 어묵도 같이 넣어줄게요. 이렇게 조리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떡볶이 리뷰보다는 그냥 포장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소개하는 거니까 피디님이랑 같이 먹도록 할게요. 난 아까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어묵꼬치요? 네. 다 풀렸다. 여러분 제가 아까 재료 담을 때 그 끓여진 어묵 있잖아요. 어묵꼬치 그거를 3개인가 4개인가 담았거든요. 이렇게. 지금은 거의 다 풀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거 담으면 맛있을 것 같았어요. 이게 그건가요?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그렇죠. 보자마자 아! 저거다! 싶었죠. 진짜 맛있네. 이게 일반 생어묵 넣는 거랑 맛이 달라요, 여러분. 완전 다르죠. 그치? 왜냐면 이 어묵꼬치는 어묵 육수가 여기 다 배어있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감칠맛도 좋고 간도 더 잘 배어있어요. 아이디어 대박이었죠? 대박이다. 맛있다니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들도 두끼 포장할 때 생어묵도 좋지만 이 꼬치 어묵 꼭 넣으세요. 그리고 저는 면사리는 중국 당면만 넣었거든요. 라면이나 일반 당면 그런 잡다한 거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부피만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선 중국 당면이 개이득이잖아요. 그치. 맛있고 비싸고. 라면은 여기 많으니까 넣어 먹고 싶으면 그거 하나 꺼내서 넣어 먹어도 돼. 인정. 중국 당면은 사기도 비싸고 불리기도 어렵고. 아까 중국 당면을 그 테두리에다가 수수료 넣었잖아요. 맞아 맞아. 이렇게 펴가지고 깜짝 놀랐잖아. 약간 천재적 모먼트 아니야? 이런 데만 머리가 잘 돌아. 여러분들도 포장하실 때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약간 테트리스 하는 느낌? 테트리스. 근데 이 정도면 진짜 한 4명이서 먹어도 될 것 같아. 생각보다 이 엽떡통 사이즈에 꽉꽉 채우는 게 어마어마하다, 양이. 일단 양만 놓고 봤을 때는 엽떡 앞살이네. 맞네. 저희 엽떡 빌런 아닙니다. 저희 엽떡 굉장히 사랑하는데 엽떡이 14,000원이잖아요. 이 통 크기에 요새 거의 절반 정도 채워주시는데 와, 가성비로 따졌을 때는 도끼가 승자다. 심지어 튀김까지 가능하잖아. 그치. 엽떡 튀김 세트 시키면 이거 3,000원이란 말이야, 튀김만. 그치. 근데 심지어 중국 당면이 있잖아. 아, 맞네. 그리고 이 통에다가 중국 당면 담지? 테두리에 담으면 부피 0이라서 야, 완전 빵원이야, 빵원. 맞아. 도끼 중국당면 2,500원이고 튀김 시키고 하면 2만 원쯤 나온다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포장이 이득이에요, 홀이 이득이에요? 진짜 많이 먹는 분 아니시면 포장이 저는 이득이라고 생각해요. 와, 너무 배불러. 튀김 하나만 더 먹고 끝내야겠다.